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동기 회로 구성 및 PLC 회로 결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과제의 훈련 목표는 속판 기구들을 이용한 전동기의 회로 구성과 PLC의 회로 결선입니다. 이번 과제의 주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역회로의 올바른 예시와 잘못된 예시를 확인합니다. 둘째, PLC 회로의 구성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과제 준비를 위한 자세한 준비물과 안전보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제 수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역 회로 구성 시 결선을 잘못하면 쇼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케이1과 케이2의 하단 부분에서 선이 교차되어야 정회전과 역회전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제어한 배선의 정, 역회로의 실제 배선 상태와 잘못된 배선 상태를 예시를 통해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 PLC 회로 구성 시 AC 전압과 DC 전압은 확실하게 구별하여 작업합니다. 세 번째, 시킨스 회로와 PLC 회로 연동이 잘못되었을 경우 쇼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K1 정회전, K2 역회전은 수동과 자동에서 사용하는데 이때 자동에서 PLC로 인한 오작동 시에도 쇼트를 방지하기 위하여 K1, K2는 인터럭 회로를 구성해줍니다. K1 동작 중 K2는 K1 비접점이 열려 있어 동작이 불가능해집니다. K2 동작 중 K2는 K2 비접점이 열려 있어 동작이 불가능해집니다. 인터럭 회로 구성입니다. 이번 과제에서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먼저 회로를 설계합니다. 도면에서 요구하는 동작에 대해 회로 설계를 합니다. 도면에서 요구하는 동작 이외의 다른 요소들도 체크하여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게 설계합니다. 주회로, 보조회로를 배선 작업합니다. 먼저 릴레이의 기구 이름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덕트 커버를 분리한 후 주회로를 배선합니다. 배선 길이 측정하여 절단 및 접지를 진행합니다. 선 색상을 확인하며 주회로 배선을 하고 전선 규격에 맞는 압착 단자 또는 패널 단자를 사용하여 배선합니다.
주회로는 도면에 표기된 대로 진행하며 1차 측과 2차 측의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도면과 다를 경우 유지 보수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회로 배선이 끝나면 보조회로를 배선합니다. 설계한 회로에 맞춰 보조회로를 배선합니다. 전선 규격에 맞는 압착 단자 또는 패널 단자를 사용하여 배선합니다. 정회전, 역회전의 구동기에 인터럭 회로를 구성하여 쇼트를 방지합니다. 시에 인풋 아웃풋 회로를 구성합니다. 기본 회로와 PLC의 연동을 위한 설계를 해보도록 합니다.
페로드 상구분과 일치해야 합니다. 상구분이 상이하면 쇼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선 작업을 마무리한 후 작업장을 정리정돈합니다. 작업장을 정리정돈하고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도어 장착 및 도어 배선을 합니다. 도면에 표기되어 있는 버튼과 램프의 위치를 파악하고 도어에 고정합니다. 기구를 고정한 후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본인이 설계한 회로에 맞게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배선 작업을 마무리한 후 타이로 정리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까지 전동기 회로 구성 및 PLC 회로 결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